일단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헤어 메이크업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사실 키가 크거나 뭐 일반인 모델 조금 이상한 느낌, 네. 어차피 각도를 줘서 찍을 수도 있으니까, 각을 주고 찍는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뭐 비율이 좀안 맞아도 그게 좀 커버 될것 같고, 키가 작아도 커버 될것 같긴 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약간 이렇게 할로우맨 컨셉으로 가면 사실 되게 좋은 게 진짜 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체형들이 있잖아요. 다리가 좀뭐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다리가 좀 하체가 두껍거나 뭐 그런 분들을 진짜 그냥 쫄쫄이 입혀서 그런 분들의 느낌도 살려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는데 뭐좀 저렴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 그렇다고 막 어느 사이트처럼 몇 센티미터 몇 킬로그램 3 사이즈 구매 이런 식으로 그걸 나열해 놓는 것좀 별로니까. 뭔가 다르니까 사실 막 GT 막 이런 컨셉도 사실 좋은데 아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해서 잘했던 게 조금 코믹으로 봤지만 왜 유병재랑 막 아, 만나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네네네네 봤어요. 그거 되게 미모한댔잖아요. 네, 잘잘 안 추워요? 저요? 어, 네. 따뜻한 아이가 뉴욕하네. 옛날에 뉴욕 갔다 왔지 않아요? 네, 뉴욕 5일 갔다 왔어요. 뉴욕 5일 갔다 왔어요. 진짜 5일 5일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친구랑 LA 여행 갔다가 저는 이제 좀 오래 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해외여행 진짜 뭔가 미국 쪽 처음 가보니까 미국 갔을 때 뽕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한달 만에 LA,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다 갔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저는 사실 뉴욕은 별로 기억이 없고 뉴욕은 좀 뉴욕 맥도날드 먹었던 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치필레 이런 거 맛있어요. 그런 거 맛있죠. 근데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가 뭔가 약간 좀 자연스러운 느낌? 멋부리지 않은 느낌? 거기 또 실리콘밸리도 있으니까. 근데 뉴욕이 또 세련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햄버거는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맛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슈퍼두퍼 버거라고 있는데. 슈퍼두퍼? 네, 그 버거가 제 인생 버거. 아, 저는 마지막에 뉴욕에서 오는 날에 그 뉴욕에서 같이 있었던 형이 네. 제가 치필레 먹고 싶다고 했는데 형이 아침에 이제 저 공항 가기 전에 얼굴 잠깐 보고 간다고 치필레를 사서 오려고 했어요. 제 숙소 근처에 없어. 근데 그게 이제 맥모닝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맛이 다른. 아, 저 맥모닝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또 맥모닝 좋아. 맥모닝 그 저 감자 그걸 안 좋아해요. 그걸 햄버거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전 그거 빼고 먹고 막 이러는데. 또 맥모닝 그것도 이제 따뜻한 커피 들고 걸어가면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 목을 걸어서 못하겠는데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가능. 아니 그게 왜 안 자연스럽냐고 하냐면 사실 뉴욕이나 이런 데 시간이 없으니까 길 가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바삐 근데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바쁜 사회 아닐까? 그건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밖에서 이렇게 길 가면서 먹으면 추잡해 보인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그거 먹는 순간 이제 사람들 다 쳐다보고 하니까 근데 저는 가끔 합니다. 가끔 이제 그게 약간 퍼포먼스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오늘 좀 그런 느낌이죠. 오늘 같은 약간 뉴욕 날씨스러운 베를린스러운 날씨스러운 날 뉴욕 땡땡 같은 괜히 길빵하고 싶고 자꾸 잠 얘기를 많이 해.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얘기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이러다 뭐 하나 나오겠죠. 꼭 해보고 싶은 거, 꼭 찍고 싶은 거 정하고. 근데 뭔가 계속 생각이 드는 건데 있던 옷들을 한번 찍긴 찍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애정하는 옷만 찍을까? 애정하는 옷 아니면은 아 근데 그런 건 좀 안 어울린다. 뭐 이제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건 안 해야 돼. 아, 안 해야 돼. 응. 아,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이번에 저도 그 에세 시장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에 했던 옷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조금 약간 고민했던 게
사실 이번에는 뭔가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게 거의 비슷한 안에서 움직였는데 그 주제가 조금 아 저에 대해서 네,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 이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날개라는 의미나 불균형적인 그게 사실 날개를 엄청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불균형의 미를 좋아하는 불균형 그러니까 비대칭적인데 뭔가 미적이다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티셔츠나 뭐 자켓이나 호주 집업이나 이런 거에 밑에 밑단이 일반적이지 않고 네. 근데 또 뭔가 한 끗 차이 다른 거 사실 한 끗 차이가 제일 많이 잘해야 한 끗 차이가 낼 수 있는 거고 실장님이 어제 말씀했던 것 중에 뭔가 다르길 원하는데 뭐가 다른지 알아야 다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다 해보고 뭔가 이렇게 한 끗 차이 내는 저도 진짜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스타일 중에 자꾸 뭐 주렁주렁 달고 뭐뭐 아. 뭐 많이 산만한 저 ADHD 가지고 산만한 포스타일을 아. 자꾸 엄마가 뭐라 했던 엄마가 미니멀을 좋아해 주렁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말이 좀 이해되기도 하고 좀 단정하고 나이에 맞게 담백하고 근데 뭔가 세련된 맞아 저, 약간 저도 약간 엄마한테 옷을 많이 배웠는데 엄마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차 타고 돌아다니고 어디 나들이 가고 하면은 옷을 진짜 못 입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짚어주세요 저게 저 양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난 아니라고 본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제로 그 사람을 주제로 이제 만약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차는데 저 바지보다 딴 거 입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남들을 뭐라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된 거죠 저런 양말이 진짜 뭐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안 된다 모두 다 아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옷이 다가 아니죠 옷이 다가 아니죠 아 그래서 아 얘기가 생는데 뭔가 그 ADHD 사실 어머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거라 했어요 평범해 보이는데 그 한 뜻 그러니까 올블랙으로 정말 깔끔하게 입었는데 귀걸이에 포인트를 갑자기 줬다거나 정말 평범하게 입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아까 올블랙인데 안에 양말은 뭐 핑크색이거나 그런 게 멋있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뭔가 포인트를 줄 줄 아는 강약 조절을 잘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게 평범하네 했는데 여기 안에 뭐 양복에 손수건을 좀 멋있게 자기가 넣었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겉에서 보여지지 않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게 양말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한때 양말 진짜 많이 샀어요 지금도 양말 좀 튀는 거나 예쁜 거 있으면 항상 좀 사고 저 형광 양말 진짜 좋아 저도 진짜 좋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요즘 양말 잘 나오더라고요 저 양말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컬러가 없으니까 맞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양말 그러니까 뭔가 그 올 블랙인데 이렇게 다리 탁 꼬았는데 그 형광 살짝 나오는 그 양말이 되게 예쁜 색깔이고 이면 뭔가 저 사람에 대한 관심도나 호기심이 저는 올라와요 그리고 진짜 옷 멋있게 입는 사람들이 양말에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외국 나가서 봐도 전 팬티도 좀 좋아하고 오늘 솔로이스트 아 진짜 아 저는 팬티랑 신발 브랜드랑 맞추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네 그래서 저 오늘 아디다스 신발 신었는데 아디다스 팬티 입었어요 근데 나이키 팬티는 없어서 나이키 신발 신었을 때는 그냥 절대적은 아닌데 절대적은 아닌데 근데 가끔 이렇게 뭔가 맞추는 느낌? 저는 그니까 저는 아직 팬티까지는 투자를 해요 저는 근데 최근에 이게 막 뭔가 안 보이는 거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팬티 최근에 넘버원은 톰포드 톰포드가 제일 그 왜 슈프림을 요즘 못 입겠어요 아 슈프림 아 요즘 켈빈 머팔라스 이것도 한번 사볼까 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이 저는 이 로고가 팽 둘러져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고 톰포드는 앞에만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편한 거 있고 너무 짠짠해서 불편한 거 있고 근데 톰포드가 제일 좀 그 섹시잖아요 그쵸, 사실 옷도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톰포드 옷은 없는데 톰포드 한국에서 잘못 좀 브랜딩이 돼 있지 않나 톰 브라운 톰이 문제는 톰 원래 톰이 문제 맞죠 근데 뭔가 살짝 그런 우리나라에서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패치 들어갔지 네 약간 좀 클러치도 진짜 옛날에 클러치 그 뭐 누군지 제가 뭐 A로 시작하는 안토니 뭐 하여튼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막 바지도 되게 막 핑크색 팬츠 입고 이래고 항상 바지에 포인트를 많이 주는 뭐 그 옛날에는 패션위크 하면 막 많이 찍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클러치 들고 이런 것도 거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클러치 들면 좀 약간 입뱀 당하죠 누군가가 입뱀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는 입뱀에 당하시죠 그런 룩이 있잖아 네. 근데 그것도 존중 받아야 되는 다양성 인정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저 오히려 고마울 때도 있어요 왜? 경쟁 상대잖아 내가 더 돋보였으니
ESFJ. ESFJ. 근데 저 INFP라고 그래. INTP. INTP. 어제 검사했는데 I랑 T가 거의 100이었어. 아. 요새 다시 많이들 하던데. 몰라. 저랑 다 다르시네. 완전 다 반대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저 편집 안 하고 올릴 거야. 이걸. 아, 그럼. 볼 사람들만 아마 제 가족들은 보지 않을까. 네. 아, 봐요? 뭐 가끔 제 링크 보내주면 저희 이러고 지냅니다. 전 아빠한테 보내도 아빠는 바빠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수가 뭐예요? 정수가 어떤 사물의 핵심 이런 거. 근데 어제 시장님이 정수라고 하신지 정서라고 하신지 정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정서는 또 그 정서잖아요. 근데 전 또 정수인 정수도 근데 좋은 뜻이죠. 근데 사실 뭐 둘 다 맞는 말이지. 둘 다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브랜드 어쨌든 정서를 보여줄래? 아니면 브랜드의 옷 디테일을 보여줄래? 이거죠. 네, 그거였죠. 그러니까 정서가 무드 뭐 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나 메시지 같은 건데 사실 뭔가 좀 저는 옷이 좀 안 보이더라도 뭔가 브랜드의 무드나 그러니까 옷은 3D로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뭔가 브랜드라는 거는 좀 브랜드 그러니까 왜 뭐 어떤 사람 보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뭐 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뭔가 이 사람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 사람은 뭐 뭐 아크네 스타일이야, 뭐 단신룩 스타일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정의되는 거가 있듯이 뭔가 브랜드도 이 브랜드 약간 이런 깔이야, 뭐 이런 무드야, 약간 그거를 조금 다르게 보여주고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좀 이름도 약간 거기서 시작된 거니까 뭔가 좀 바꾸는 뭔가 뭐가 말 걸까? 그러니까 모듈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그러니까 그 모듈스럽다가 아,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서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서 지금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 어때 이거. 근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자꾸 뭔가 좀 신비스럽고 얼굴보다는 자꾸 옷만 보여줄 수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 하는 말들이 사실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사실 제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되게 불친절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는 제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불친절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의 그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가까이 왔으면 그런 불친절인 것 같지만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약간 살짝은 불친절한 면이 있지만 거기에 더 끌리 여서 구매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사이즈도 그렇고 뭐 사실 착샷도 착샷은 계속 이제 스토리에 올라가지만 뭔가 홈페이지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치만 이게 우리의 컨셉입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룩북에도 그게 너무 친절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사실 캠페인스러운 룩북을 찍고 싶은 것 같아요. 막 디테일을 노출하는 것보다는 근데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룩북을 찍어도 머들스럽게 머들스럽다라는 말이 뭔가 정의될 수 있는 룩북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루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룩북 그러니까 플루겔에 집중은 옷으로 그냥 하면 되고 사실상 룩북만큼은 뭔가 머들에 그렇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딱 첫 시작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세계관을 짜고 약간 그런 거를 느꼈을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게 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제품명에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죠 이것도. 근데 뭔가 근데 전 아름대로 친절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직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품명을 뭐뭐뭐뭐뭐다 무슨 무슨 팬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만 어쨌든 요즘 뭐 말을 자꾸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A1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그냥 이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건 모델이고 I는 패브릭이나 이런 걸로 어쨌든 버전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더 사실 A에서 Z까지 거의 다 써봤으니까 이게 그냥 테스트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머듈의 로고에 U 위에 이제 독일어처럼 U에 점점 어쨌든 저는 세계관에 독일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점점을 붙여서 근데 이게 사실상 독일 사람들이 U인가? 그거를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U를 빨리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뭔 얘기 해보지?
아 그러니까 뭐 풍량도 그냥 이제 앞으로 뭔가 D 01 이렇게 해서 네 글자로 맞추면서 01이 이제 01이 A고 02가 B고 이렇게 해서 좀 계속 갈 거고 그래서 첫 번째 A에 뭐 A 그러니까 모델명도 A인 거지. 그다음에 이 01 이렇게 해서 네 글자로 맞춰서 뭐 A B 01 그다음에 이제 뭐 문단이 바뀌면 A A A 02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노트북 품번 같은 느낌. 약간 전자기기 품번 같은. 근데 그게 약간 멋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홈페이지 올라가 있는 사진들도 설명서 같은 느낌. 옷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장난감을 샀을 때 장난감을 조립하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막 글을 많이 적었어요. 이 제품의 이 디테일은 이거다라는 설명서 같이. 네. 사실 그게 처음에는 막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그게 심했던 것 같고. 네. 갈수록 이거를 좀 더 간소하게. 그러니까 설명서를 추구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돼서 좀 일반화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폼을 유지했던 건데 이걸 이제 조금 한번 바꾸면서 품번도 재정립하고 세계관은 이제 새로 짜게 됐죠. 근데 뭔가 약간 이런 그런 좀 이런 거에 끌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자꾸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 하는 데는 뭔가 단 하나의 이유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게 막 여러 개가 다 조합해서 밸런스가 좋을 때 사람들이 끌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황금 비율 같이 뭐 이게 황금 비율이라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좀 조화롭고 자연스러우면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것도 진짜 좋았어요. 3D 필터 아 그 QR로 이렇게 QR로 했을 때 옷이 나오고 그 옷을 받았을 때도 QR로 한번 이렇게 근데 그거 해요? 사람들은? 안 해도 그런 걸 해놓음으로 해서 뭔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그것도 아무튼 남들이 안 하는 거지만 그게 진짜 뭔가 단어가 없는데 그런 거 진짜 좀 멋있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계적이고 약간 미래공학 미래적이고 뭔가 그런 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매니악한 매니악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좋아 사실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좀 좋아하지 남자들은 그런 거 진짜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들도 뭔가 설명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패키징도 뭔가 끼렸는데 내가 공대생이면 좀 간지럽다. 아 그쵸. 전혀 아니죠. 이랬는데 뭐 알고 보니까 과외 선생님, 학사 과외 선생님 이렇게 차고 있고. 아 그치. 냄새 잘 그런 멋있는 거. 또 수학은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응 수학 잘했어. 어 그럼 됐네. 딱 맞춰졌어. 네. 퍼즐이 맞춰졌어. 3D 필터 설명서. 근데 그런 단어들이 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왜 좋아했는지나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설명서 매니악하고 3D 필터 매니악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약간 3D 기계 약간 넌센스스러워요. 넌센스란 뭐였어? 넌센스란 넌센스 뭔가 자꾸 꼬는데 저렴해 보이지 않게 꼬는 느낌. 재해석하는데 재해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듈을 재해석한 게 모듈인데 또 여러 가지에서 영감을 받는데 뭐 그거를 재해석해서 옷에 녹여들어가고 뭔가 그런 거 뭔가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것도 하면서 그 사람들도 고객님들도 그 아티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냥 좀 뭔가 유튜브에서 노래를 뭔가 고르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좋아하는 척하면 사람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하고 뭔가 이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거는 척하는 거는 좀 저는 멋도 없을 뿐더러 다 들통난다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가 뭔가 즐겨 듣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이런 거를 꼭 녹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척도 이제 멋있는 걸 척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척이 있고 그냥 가지고 있지 않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척 하려고 해서 하는 척이 있는데 이 방향 속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멋있는 건 아니지만 멋있고 싶은 건 맞죠. 네. 그래서 뭐 멋있는 척 하다 보면 멋있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양방향성 있는 단어. 그러네. 근데 저는 멋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솔직한 얘기인데 척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척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친한 친구들이 저를 끝까지 많이 잡는다. 진짜 막 까시까시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잘 만나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막 그런 거 있어. 막 저 새끼는 왜 카페 와서 노트북 하는 척하지? 뭐 예술가인 척하지?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카페 가서 책 읽는 척 하다 보니까 카페 가서 책 읽는 게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뭔가 외국 여행 갔다 와서 보고 외국인들이 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한국 와서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척의 뭔가 효과를 저는 많이 좀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막 좀 심한 것 같은데 외국 나가면 그 외국 뽕에 많이 취해서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의 그 문화나 이런 거 보고 사실 뭔가 별거 없는데 괜히 그거를 제가 많이 넣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만의 재해석을 해가지고 네. 독일을 뭔가 사실 뭔가 그 음악 뭐 아까 얘기했던 게 유튜브 음악이나 이런 게 좀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소개해주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좋아해서 만들었고 뭔가 이거 그냥 소개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으면 사도 괜찮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거나 음악 좋은 음악이 있으면 좀 영상이랑 최대한 맞게 조금 안 맞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 음악이 좋고 쓰고 싶으면 좀 소개하고 소개하는 의미로 좀 하고 뭐 유르겐 텔러나 뭐 이런 작가들도 탈만스도 그렇고 포텟 막 이런 진짜 듣다가 보니까 보다 보니까 진짜 좋아지는 거 그 사실 저도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뭐 대부분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좋은 주위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감도나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 중에 야비 순야비라는 친구가 사실 뭔가 되게 똑똑하고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리스펙해. 근데 진짜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빼먹는 거죠. 장점들을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어제 딸 말했지 않아요? 열매를 따먹었다. 실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그렇죠. 네. 스케치죠. 자기 거로 만드는 거지. 소화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소화를 이렇게 소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뭔가 옷을 잘 소화하는 사람은 그 니켄 형이라고 진짜 뭐 이 옷 갖다 줘도 잘했고 멋있고 저 옷 갖다 줘도 멋있고 막 진짜 그런 스타일링적으로 소화하는 그 형이 진짜, 진짜 좋고 그리고 뭔가 뭐 이런 뭐 저도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내 거 하려고 잘 소화하려고 막 많이 막 메모장도 많이 적고 진짜 자다가도 메모장 많이 적고 뭐 캡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저 하루 일과 중에 하나 일주일에 그냥 최대한 뭔가 뭐 메모를 하나 이렇게 뭐 좀 정리하려고 메모하는 것도 있고 습관 중에 그리고 캡처를 그냥 뭐 캡처한 거나 메모에 적었던 거를 그날 최대한 보려고 하고 뭐 못 보더라도 어쨌든 3일 안에는 그거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전에는 캡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너무 쌓여가지고 보진 않고 그냥 쌓이기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만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든 캡처를 해놔야 뭐 어디 멀리 가거나 뭐 비행기 타거나 할 때 그 안에서 나 이런 거 캡처했었네 약간 다시 봤는 데서 좋으면 진짜 좋은 거지. 그런데 봤는데 이걸 왜 캡처했지? 그런 것도 많아. 그런 것도 많아. 반은 뭐 알람 끌려고 하다가 잘못 캡처한 게 한 그건 아니죠. 그런 적도 있어.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 어쨌든 뭔가 머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키워드가 약간 이런 거네. 이것도 조금 더 분석적으로도 좀 공부해서 북북으로 조금 녹여봐야겠다. 근데 이게 의미가 생기려면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멋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 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결국에 이제 다른 해외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들이 하는 룩북이랑은 달라야 돼. 달라야 고객님들이 팬들이 실망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기존 룩북을 더 잘 알아야지. 기존 룩북. 기존 룩북들을 알아야지. 어제 실장님이 딱 말하신 거죠. 저도 룩북을 찍으려고 뭔가 캡처를 진짜 많이 하고 많이 보고 그걸 하려고 막 되게 오랫동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서야 뭔가 그게 조금 많이 쌓여있고 이걸로 좀 활용하면 되겠다 요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타이밍에 룩북 찍는 것 같고 옷도 뭔가 다 만들어 본 건 아니지만 뭔가 패턴이나 이 원단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이제 조금 그려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해서 실패만 하다가 얻어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약간 예상을 하고 해서 예상이 좀 가깝게 나온다던가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정사각형 프레임에 3D가 들어가 있지만 룩북 자체도 뭔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나온 게 그 아이디어인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룩북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룩북에다가 룩북을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글자나 이제 설명서 같은 내용들을 좀 배열해보고 그걸로 그냥 지금 3D 이제 프리뷰 때 쓰려고 하는 거는 또 그 폼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찾아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번에 봤던 것 중에 이제 책자 같은 건데 그 안에 이제 또 룩북이 들어가는 거죠. 룩북으로. 근데 대신 뭔가 룩기가 따진 듯한. 근데 이번에 그 프리뷰 책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룩북에
룩북을 그걸로 만들긴 할 것 같은데. 어, 그거 좋아. 근데 프리뷰 때는 어쨌든 제품 뭔가 3D로 이렇게 나가고 룩북 때는 뭔가 왜 저는 그런 거 되게 모으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 막 매장 갔는데 이런 막 룩북 이런 뭐 팜플렛 같은 거 있나? 아 맞아. 외국 가면 막 외국스러운 되게 저도 좋아. 그런 거 막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아무 가치도 없고 한 보면 그만인데 네네. 뭔가 그거를 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 막 책자 이렇게 끝에 뭐 하나 딱 있는 거. 네. 그래서 책갈피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책갈피. 요즘 책을 좀 읽어가지고. 책갈피. 책갈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책갈피를 만들까 그러면? 아니 그 에이펙스 트윈 그 크리스 커닝햄 거 책갈피를 샀는데 걔가 캔슬 해가지고 못 샀는데 걔가 찍은 그 사진들로 이렇게 책갈피 만드는데 멋있더라고. 어? 근데 옛날에 그 진짜 어렸을 때 종합장 같은 사이즈의 찰랑찰랑한 책갈피도 있었잖아요. 종합장? 종합장 진짜 오랜만에 들어. 종합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이 사이즈 정도인데 탄성이 되게 좋은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쌍 이렇게 되는 건데 책갈피였던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날개? 아 그러니까 박박 이렇게 아, 하면 보이고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됐던 게 있는데 어, 그거 좀 머질스러운데요. 그런 걸 근데 잠깐만 그럼 상수 좀 갖다 줄게요. 한 시간 10분 동안 얘기했네.